쉬었다가 저희는 2부 때 또 다른 새로운 제 곡들로 연주해 드릴 테니까 네, 계속 잘 지켜주시고 네, 재밌게 캠페에서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피아노의 이영호 씨, 베이스의 강한수 씨, 드럼의 김선희 씨요.
남은 직장인 서포터님들께서 다 떠나셨네요. 이제 찐들만 남았네요. 찐들끼리 또 새롭게 새로운 음악들로 같이 돌아가요. 네, 자리 지키고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부 첫 곡으로는 A Silly Dream이라고 약간 약간 엉뚱한 꿈이라고 해야 되나? 개꿈 좋은 말 아닌가? 좋은 말로 하면 A Silly Dream이고 네, 한국말로 하면 약간 개꿈 막 그런 건데 그 어제인가? 내가 그 저기도 사진인데 Thelonious Monk 어디 있지 사진? 아 몽크 없다 오케이 마일슨 제가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. 테러니어스 벙크라고 이제 재즈 신에서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비밥이라는 레볼루션이 있었어요. 거기에 또 새로운 보이스와 컴포지션들을 선보인 정말 독특한 제가 너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컴포저입니다. 그리고 그 부분의 연주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찰리 파커나 콜트레인 이런 사람, 소니올린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. 그렇지만은 지금 전기들을 읽어보면은 몽크가 모든 뮤지션들의 선생님이었다고 해요. 하모니 그런 선생님. 그래서 그 사람을 저도 너무 사랑하는데 뭐 그 사람까지의 곡은 아니지만 저도 약간 그런 몽키시한 음악을 준비해서 한번 연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한번 해볼게요.
Thank you.
Thank you.
세븐 드림에 이어서 이영호 씨의 멋진 피아노 솔로 우리 즐겁고요 같이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디벨롭해서 With You 그리고 With You는 사실 부제인데 언제나 또 드림이죠 Inner Dream With You 라는 곡입니다.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제가 이번에 한국 올 때 이제 프로젝트로 쓴 음악이었어요. Campfire 제목은 Campfire 라는 음악이었어요. 그래서 Campfire 하면은 되게 다들 학창시절 기억도 조금씩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뭐야 뉴욕에 있으면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업스테이트 뉴욕이라고 저희 이제 자연 속으로 이제 한 번씩 가거든요. 거기 가면 이제 가서 캐빈 하나 잡고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요.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제가 이제 담고 싶어서 곡을 썼습니다. 그래서 제목이 Campfire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뮤지션이 있어서 제 곡을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운드독이라는 이런 멋진 베뉴가 저희 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앞으로도 사운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. 여기 좋은 연주자들 많이 연주하니까 또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뉴욕을 다시 돌아가지만 한 번씩 이제 내년에도 또 올 거고 하니까 제 인스타그램 sunsax S-S-U-N-S-A-X 네, 팔로우 해주시고요. 뭐 소식 계속 올리고 뭐 제가 뉴욕에서 하는 소식도 올 테니까 팔로우 꼭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한국에 오면 더 멋진 공연들, 더 멋진 곡들 준비해서 올 테니까 네. 그렇게 한번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 CD가 있어요. 지금 2부에는 사실 이 Red Society라는 다른 이제 저기에 수록되어 있는 세 번째 곡이에요. 거기에 원래는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 제가 또 다른 새로운 곡을 썼거든요. 그 Enlightened Soul이라는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이영우 씨. 베이스의 강용환 씨 그리고 드럼의 김성빈 씨 그리고 제 이름은 윤성현이었습니다.
감사합니다.
설명 제가 해드려도 될까요? 설명 제가 할게요. 아, 네. 그래도 어렵어요. 연주 하러 오실 때마다 잘 듣고 있어요. 베이스. 아, 진짜요? 야, 다음에 또 와야 돼요. 레전드 짜라, 레전드. 네, 제가 처음에 일하러 갔을 때 계셨어가지고. 아이. 그, 페스티벌 할 때, 이런 데서. 아, 그때도 계셨어요? 네, 그때부터 일했어요, 제가. 아, 진짜요? 네네. 너무 잘 들어서. 아, 그래서.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멋있게 입고. 아니, 뭐, 더 멋있어가지고. 예약하신 분들 맞죠? 영수증 필요하세요?